안녕하세요. 오늘도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한 분이 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턴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뭐 사실 저도 턴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턴의 기본은 사실 스로틀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턴을 할 때는 한 점을 찍고 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요 키를 가지고 스로틀과 같이 한 점을 찍고 거기는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롤 키로 방향을 살짝, 롤과 요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사람이 있었네요. 나이가 드시니까 사람들이 산책하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오른쪽으로 롤 치면서 살짝 요, 롤, 요, 롤, 요, 롤, 요. 롤과 함께 요를 살짝 잡아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스로틀은 항상 기본적으로 보드 유지를 해주면서 기본이에요. 스로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드나 스키에 보면은 알파인이 있죠. 알파인처럼 이렇게 중심을 찍고 눈을 찍고서 움직이는 것처럼 엣지로 그 작업을 요키와 롤키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로틀은 이제 너무 멀어진다든지 바깥쪽으로 나갈 때 잡아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제 키를 보면은 턴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요와 롤이 항상 다 들어가요. 롤만 가지고 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만 가지고 턴을 하는 게 아니죠. 요를 가지고 이제 방향을 바꿀 수는,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진행 방향을 움직이려면은 롤도 같이 움직여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이제 뱅크턴이거든요. 10, 9, 8, 7, 중심으로. 이것도 6, 사실 마찬가지죠. 5, 롤과 요가 적당히 믹스되면서. 이런 식으로 항상 요와 롤을 믹스 시켜주시면 완전 열린데, 턴은 부드럽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두 키를 믹스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 키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키가 같은 시간에 이렇게 움직여주면, 양은 틀리겠지만 움직이는 타이밍은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만 작업해 주시면 부드러운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턴할 때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